네, 자, 이제 마지막 파일인데요. 아, 세 번째 파일은 너무 열폭을 하는 바람에 목이 좀 쉬었어요. 저뭐 열폭하는 모습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려니 하시죠. 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런 리딩 지문 하나를 읽고서도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걸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냥 읽고선 정답 맞추는 그 비법만 배우고 그러지 마라. 이 쓰여져 있는 글을 이게 한글이든 영문이든 읽고 나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영어 강사니까 영어 지문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국어 선생이었으면 국어 갖고 했겠죠. 그런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지문을 한번 곱씹어서 읽으시면서 뭔가 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뭔가 연구를 하는 데는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주는 아주 좋은 그 클루가 어떤 뭐죠 그저 클루가 한국말로 뭐지 단서가 될수 있는 거죠. 그 단초가 될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쓰여 있는 이런 요소들은 정당화될 수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the discriminator 뭐예요? 그 뭐죠 이거는? 저 차별하는데 뒤에 or로 끝났으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터미네이터. 그거는 er이지만 예. or부터도 이게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홀드하고 있어요. 홀드는 쥐고 있는 거죠. 뭘 쥐고 있을까? 나쁜 걸 쥐고 있겠지. 차별하는 놈이니까 그죠? 전형적으로 꼭 그런 놈은 꼭 그러더라 이런 게 전형적인 거죠. typically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징적으로 쥐고 있어. 나쁜 걸 쥐고 있어요. 뭘 쥐고 있을까? The belief. 믿음이네. 믿음이 나쁜 거예요? 나�un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믿음은 나쁜 게 아니지만 어떤 믿음이야? 나쁜 믿음이겠죠. 나쁜 믿음. 그다음에 여기 하이폰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삽입해 가지고 어떤 믿음이에요? With no genuine justification. 그렇죠? 정당화할 수 없는 genuine이란 단어는 뭐예요? genuine. 이 진짜죠. 이 genuine이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그 가죽시계 있잖아요. 가죽 그 시계 뒤에 이렇게 보면은 가죽 뒤져 보면 거기에 genuine leather 이렇게 써 있어요. genuine leather. 레더는 저 뭐예요? leather 요거 저 가죽이죠. 그래서 genuine leather 그러면 이게 진짜 가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justification이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안 돼. 그거 없이 justification 없이 그냥 나쁜 거지. 그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니요. 그런 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죠? 어떤 믿음이에요? that 그랬으니까 the belief that 바로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that 이하가 이제 belief를 설명해 주겠죠. 뭐가 어쩐 믿음이에요? 동격의 대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궁금한 거야. 뭐가 어쨌다는 얘기야? 뭐가 어쨌다는 믿음이에요? 뭐가 어쨌다는 믿음이에요? 봤더니 the aggrieved group. aggrieve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 알아두세요. aggrieved 그럼 당하는 거잖아요. 이 grieve라는 단어가 있죠. grieve. 그죠? 원래 이제 명사로는 grief인데요. grief. 이제 뭐냐면 이게 고통, 신음, 근심 이런 뜻이에요. 근심. 요게 그리프. 요게 그리프라고. 그리프. 그래서 aggrieved 그러면요.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근심받는. 그죠? 그래서 이 grief. 그죠? 여기 뭐 grief라고 또 나와 있는데 고통, 슬픔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보시고 근데 이게 지금 아무튼 고통당하는 그룹들 이 어쨌다고 이 지금 잘못된 믿음이죠. 나쁜 믿음이에요. 이 그룹들이 is inferior. 어쨌다고? 아주 열등하다고. 아, 못난 거야. 이 고통받는 그룹이요. 못났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사람.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Justify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거 없단 말이야. 그거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아유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차별하는 사람이라. 뒤집어 얘기하면요, 근거가 있으면 그죠? 차별의 justification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착하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공부 못하는 애한테 너 저기 뭐야 inferior하다 너 열등생이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마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 안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공부 못해도 되니까 저다 저기 뭐야 좋은 대학교 갈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못해도 다 모두 좋은 대학 갈수 있다. 그거 좋은 대학이 아니죠. 그죠?
현실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공산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 자유가 훼손이 되거든요. 어느든 전부 다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편견을 갖고 이 차별하는 사람은요, 전형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를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없어. 저 근거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 The aggrieved 하는 그룹들이 inferior, 열등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쁜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안 좋다니. 그 다음에 the term, 그 용어죠. 이 term이란 단어도 용어예요, 용어. 알아두세요. 그 용어. 그 용어니까 뭐겠어요? Invidious discrimination이 되겠죠, 그죠? 그 용어라고 했으니까 무슨 용어겠어? 지금 용어 설명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죠? 이 사악한 차별은요, implies,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은근히 얘기를 해요. imply예요. imply, 암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암시를 할까요? that, 또 대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대시 보이시죠? 뭐가 어쨌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지 나오겠죠? 그죠? 뭐가 어쨌다고 암시를 할까요? The factors, 그 요소들이, 요소는 여기 나왔죠, 그죠? 이런 요소들이, 이 요소들이 어쨌다고 이게 궁금한데요. 지금 on which라는 게탁 튀어나왔어요. 이런 관계대명사. 제가 그 secret grammar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막 진짜 입에 개거품 물고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 요소들인데 어떤 요소들을 on which 했으니까 그거 위에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죠? 요소인데 요소인데 요소긴 요소인데 어떤 요소들 그 위에 뭐가 어쨌다고? 그 discrimination이 is based 뭐예요? 그 차별이 기초에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요소긴 요소인데 어떤 요소? 그 위에 차별이 기초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그 차별이 근거한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해? 그 요소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요소들이 이 주어예요. 대절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그게 이만큼이 주어야 이만큼이. 그러나 한마디로 하면은 그 요소들이죠. 차별의 요소. 차별의 요소들이 어쨌다고? Are essentially irrelevant. 여기 동사 나왔어요. 주어가 굉장히 길은 거예요. 됐죠? 그 차별의 요소들이 어쨌다고 are essentially 근본적으로 그 핵심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irrelevant. relevant란 단어가요. 관련 있는 건데 irrelevant 하면은 불저 뭐야?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 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irrelevant 그러면은 예, 상관이 없어. 즉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엉뚱하다는 얘기죠. 아 말이 안 되는 거야. 되셨나요? 저 그걸로 지금 저이 문장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용어는 즉 사악한 차별이라는 용어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뭘 암시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차별이 근거해 있는 요소들이 어쩌다고 are essentially irrelevant. 근본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거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다. 즉 나쁜 차별이라는 거는 뭐다? 그 요소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그 요소가 엉뚱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 그렇지 않으면 invidious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쁜 차별이라는 것보다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justify. 내가 차별을 했어. 그럼 내가 그걸 정당화해야 차별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차별을 해놓고도 잘못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을 했을 때는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해도 돼라고 정당화를 하잖아요. 그 차별이 근거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소가 뭐야? 저놈 깐둥이니까 저 차별해도 돼라고 자기가 정당화를 한단 말이에요. 깐둥이니까 그 팩터가 어떻다고? 전혀 엉뚱한 거란 말이에요. irrelevant 문맥에서 어긋나요. 잘못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떤 애가 지금 보니까 저 뭐예요? 그저 혼혈이야, 혼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혼혈 차별 많이 했잖아요. 뭐 가수 인순이 씨 같은 사람들, 옛날에 그 박일준이라는 가수였나? 그죠?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 많이 받았죠. 반면에 윤수일이라는 가수는요, 백인 혼혈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멋있다고 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박일준 또는 인순이 이런 그 흑인 쪽 계열의 혼혈 가수들은요, 또 엄청 그 무시 많이 당했다 그러죠. 이렇다니까? 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뭐예요? Individual capacity to perform work. 그죠? 이걸 하지 않고, 저거 깜둥이, 깜둥이 이래.
가수지만 깜둥이야? 깜둥이가 뭘, 에휴, 해봤자지. 이러면 안 되죠.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갖고 판단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그 가수를 판단할 때 인종이라는, 레이스라는 팩터를 가지고 와서 썼어. 그걸 갖고 정당을 했잖아요. 그 요소가 가수를 평가하는 것과 relevant 해요, 안 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수는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음악성이 있어야 돼. 이런 거지. 어디 거기다가 race라고 하는 이상한 팩터를 갖고 와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어. 다시 한번. The term implies. 암시를 합니다. 그 용어가. 나쁜 차별이라는 단어가 뭘 암시하냐면은 그러한 차별이 근거해 있는 위에 기초하고 있는 요소들이 근본적으로 엉뚱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Invidious discrimination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함부로 차별하는 데 쓰여진 그 요소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다. 그러니까 그게 invidious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총 지금 한네 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길어요.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리해드리면 제목부터 갑시다. 제목은 뭐였죠? Invidious discrimination. 딱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차별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당화, 이성적으로 정당화가 불가능한 그러한 불공평한 차별은 차별이 바로 invidious discrimination이다 라고 정리해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는 뭐죠? 정당화가 가능하면 그거는 나쁜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당한 기준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거기에 사용되는 부당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죠? 이런 요소들이 자주 쓰이는데 그런 요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그럼에도 그래서 이런 그 자꾸 저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열등하니까 아유 저 바보들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온 거야? 이런 요소들의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요소들은 전혀 쓸모없는 그런 거 같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그걸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견상 봤을 때 우리가 이건 차별을 반대하는 글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상 이 안에는요. 우리가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차별이 invidious한 차별, 즉 나쁜 차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능한 차별이 있다. 우리 사회는 뭐다? 이두 가지를 혼동하는 바람에 자꾸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파봤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저 해석은 제가 쭉 해드렸으니까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음미하고요. 여러분 이 지문을 여러 번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실수록 여러분들 영어 실력은 굉장히 늘어나요. 그죠?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Invidious discrimination is the formal or informal classification of people into different groups that are subject to unequal treatment, rights and obligations without rational justification. 길어요. 두 번째. 시작. If there is substantive rational justification for the unequal status, then the discrimination is not invidious. Criteria commonly used to justify lines of distinction include sex, race, class, religion, age, and nationality. But such factors often have no bearing on an individual's capacity to perform work or be a community member. The discriminator, typically holds the belief, with no genuine justification, that the aggrieved group is inferior. The term implies that the factors on which the discriminator nation is based are essentially irrelevant.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발음이 후져서 발음 연습시켜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속도로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읽는 속도에 맞춰서 해석이 될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만큼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는 연습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기 강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영어 학원에서는 이걸 해석해 주는 데에 집중이 돼 있죠. 당연히. 그리고 문제 푸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두 가지의 전략들이 먹히는 학생이 있고 안 먹히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 학원을 계속 다녀도 성적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교육, 사교육이나 뭐 공교육이나 뭐 강의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글을 보고 얼마나 빠르게 그 저자의 의도를 grab, 그죠? 이저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때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follow up 할수 있느냐? 또는 이 지문을 쓴 사람보다 나의 뭔가 더 크리에이티브한, 더 훌륭한 어떤 제안, suggestion이라든지 뭔가 그런 critic, 어떤 그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걸 자꾸 뭐예요? fertilize,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이게 키워줘야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지문을 보고 다른 애들은 뭐야, 이게 뭐야 이럴 때내 아이 또는 나는 그 아이들이 뭐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할때난 이건 이런 소리야 라고 한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고 못 풀고 이걸 해석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학원만 대충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조금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최고의 학생이 되고 어떤 최고의 전략가가 되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어디서 오냐?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 소양, 논리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똑같은 지문을 보고 생각을 덜 하면요. 그 학생은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건 학원에서 못 해주잖아요. 이런 잡설은 학원에서 못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하기로 마음먹으란 거예요. 돈 받고 이런 거 하면은 잘안올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도 빨리 문제나 풀어주세요. 빨리 내일 무슨 시험에 무슨 문제 나올지 찍어주세요. 우리도 맨날 그거 했단 말이에요. 저도 맨날 그거 했어요. 이번 달 시험에 이런 거 나올 거다. 그죠? 학원에서는 그거 해줘야 돼. 그러나 그러한 강의가 커버하지 못한 학생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글을 봐도 뭐야, 아유, 졸려, 아유, 몰라, 게임이나 해야지.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런 소양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가도 안 되고 학교에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우리,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강의를 할때 초점은 누구냐면은 그런 학생들. 생각이 없는 학생들,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운 학생은요, 돈이 없어도 성공해요. 가난해도 성공하고, 장애가 있어도 성공하고 중요한 건 생각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그 소양을 좀 키워드리는 입장에서 선배로서 그냥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은 아니지만 생각해볼 문제, 어떤 화두를 좀 던져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듣고선 또 그렇구나 이러지 마시고 박기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건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좀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잘못됐는데 너 틀렸어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상대 무시하고 그거는 저 싸움밖에 아니라 나 그거보단 선생님 얘기하신 것보단 이런 게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주거니 박거니 이런 게 좋죠. 그죠? 무조건 뭐 제가 말하는 거야 꼬투리 잡아갖고 나 이런 거 틀렸잖아 이런 거는요 이건 토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내가 가끔 틀렸다고 칩시다. 그죠? 뭐 하나 틀렸다고 칩시다. 그거 지적해내는 게 무슨 서로에게 이득이 있어요? 그런 게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고. 토론은 팩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아는 거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할수 있죠. 저도 그걸 받아들이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요. 우리 같이 저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방식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vidious discrimination이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도 해봤고 또 잡설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what you have to do from now on is what? 뭘까요? 오케이. 읽어야죠. 오케이. Read this passage again and again. 계속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fully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this passage. 여러분들이 이 진짜 뜻을 이해하실 때까지 읽으셔야 여러분 지문으로 만드시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용인되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지문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의 잡설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